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는가, 또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많이 자라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받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죽일까?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되는데 이랬으니 기적을 많이 보았고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닐 수도 있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도 아닐 수도 있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뭐냐 이거지요. 여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기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 하면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못 고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찾아가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백부장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백부장이 하는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실 것 없고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하에 하인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하인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던 하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백부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원래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우상을 섬겨왔었습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며 기도하며 제물을 드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백부장의 판단력입니다. 백부장의 판단력.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은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던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뵌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로마 군대의 장교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겠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을 뭐 유대민족이 뭐 선출을 하겠습니까?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를 받았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 누구에게 집 지어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일본 사람이 예? 뭐가 아쉬워서 조선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을, 그냥 집이 아니라 보통 집보다 몇 배 더 큰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기 백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다른 로마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회당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예배당 지어주는 거 봤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건물은 지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지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이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마을 회의도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친구들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원래 우상 섬기던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봤을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빗나간 것도 많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걸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신다면 아무리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것과 같겠지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기적이 있겠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의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력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달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백부장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고 하니,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이웃 동네, 여기 백부장이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가나 이웃 동네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 봤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이 뭔고 하니,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집까지 안 가시고서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 아들의 병이 나왔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의 병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들었겠죠. 그것만 들었겠습니까? 여기 가버나움 동네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들 것이다 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 하인 고침을 받았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문도요, 헛소문도 많죠.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뭐 누가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죽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어. 얼마나 놀래겠어. 저도 죽었다고 소문 났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오래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 거? 왜 저렇게 놀래시나? 아니, 내가 전에 죽었다고 들었어. 내가 죽었다고 소문 났대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도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타나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에 내려갔을 때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만나 뵙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100%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한주가 살아있구나. 어떤 양반이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가짜 뉴스도 많아. 그렇다고 또 다 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진짜도 있으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대로 나는 소문도 있으니까 여기에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믿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이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에 안 오시더라도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집에 와서 환자 곁에 와서 꼭 환자를 뭐 만져가지고 뭐 어떻게 안 하더라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느냐?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있잖아요.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 집에 가지 않고서 거기서 너의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아들이 그 시에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를 자기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백부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군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부하들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를 받습니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 백부장이 할 일인데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보통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오셔가지고 환자를 좀 이렇게 진맥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색도 살펴보시고 뭐 청진기도 갖다 대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이게 백부장은 내 집에 안 오시더라도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뭘 하라 하면 하고 그러는 것 같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판단력이 정확했습니다. 또 백부장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모여든다더라 하는 얘기 들었죠. 맞았습니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더라 그런 소문도 들었겠죠.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문둥병자더러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귀신을 명하여서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백부장이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지.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역시 백부장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가서 들었으면서도, 또 기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트집만 잡아 시비나 걸고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말로 들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뭐 하늘로부터 왔다고. 아유,
자기 부모가 누군지 자기 여기 형제들 여기 뭐 다 있는데 무슨 하늘로서 왔다고 누가 그런 말을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또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야만 믿음이 좋고 말씀 많이 들어야만 믿음이 좋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요.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기적도 안 봤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믿음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가장 좋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러니 무엇에 의해서 좋은 믿음이 나오는가?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 판단력이 좋지 않으면, 판단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봤어도요, 기적을 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기적 많이 일어났죠. 기도해가지고 의사도 포기한 사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죽기로 내놓은 사람 기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 나오면은 적어도 그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을 줄 알았지요. 다 교회 나올 줄 알았지요. 안 나옵니다. 안 믿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낫고 나면은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나올 때가 되니까 나왔겠지 뭐. 우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뭐 기도해 가지고 나왔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죠. 가족들 중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봤어도 기적 체험했어도 아예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성경 많이 봅니다. 날마다 성경을 베끼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성경을 달달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특집만 잡아. 자기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건 맞았어, 저건 틀렸어, 저건 저 엉뚱한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자기가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핍박만 하고 대적만 합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판단력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판단력이. 때로는요, 설교를 했는데도 설교를 분명히 들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제가 또 무안할까 봐서 아이고 설교 들어놓고도 못 알아들었어 또 이렇게는 말 안 하죠. 속으로 설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지요. 본인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못 알아, 잘 못 알아들었으면 그런 말 안 하지요. 그렇게 안 하지요 말.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고 빈당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들었어도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때로는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에게 그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도 그게 또 시험이 돼요.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들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자세로 들었느냐 이거죠.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들었느냐. 여기 또 여기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세 시간 동안 온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 속에서 죽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걸 보고서 그 옆에 있던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있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기는커녕 조롱하고 침을 뱉고 막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빗나가면 아무리 기적 봤어도 아무리 말씀 들었어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기도 또 백부장이 나오는데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와서 있으면서 그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정도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백부장은 이 고넬료는 자기 집에다가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잔뜩 모아다 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일개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이런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그냥 하찮게 별것 아니게 여기고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런 자세로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인간의 말로 들어, 그냥 인간의 말로 들어. 에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건 인간의 말이고 그걸 이렇게 가려가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저건 인간의 말이고 이러니까 은혜는 전혀 못 받는 것입니다. 정말 드려야 될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대산역과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역과 교인들이 바울에게 비록 세 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다 소문 날 정도로.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집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고송되어 갑니다. 그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움. 여기도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습니다. 그냥 죄수, 하나의 죄수의 한 사람으로만 봤던 것이죠. 바울은 말 안 들어요. 바울은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배가 위험하다고. 근데 바울의 말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나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내던지고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하게 다 쓰러져 그냥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바울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죄수가 아니거든. 특별한 죄를 지은 것까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보통 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말이거든.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거 보고도 못 깨달은 사람들 많은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배 안에서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 말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이 무슨 말 하면은 백부장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울이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저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거룻줄에 거룻배에 줄을 끊어버리라 하면 끊어버리고 판자
배 널빤지 붙잡고 저 섬으로 헤엄쳐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전부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죄수들을 호송해가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의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울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또 백부장 율리오가 그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면서도 바울이 그냥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 바울을 갖다가 내내 따라다니면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거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도 바울한테 돌 던져가지고 바울이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깡패들 저작거리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설교 못하게 방해하고 막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고니온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데 여기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지금 로마로 로마 감옥으로 호송해 가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판단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배 안에서 무슨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말 몇 마디 하는 것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니 그래서 배 안에 탄 276명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의 정확한 판단력에 의해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다 살아납니다. 한 명도 안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 이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별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매면 그냥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요, 수십 년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올바른 판단력이라.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 판단력이 부족하면 시험 볼 때 가서 다 틀려. 맞게 써놨다고도 꼭 또 고쳐가지고 틀렸고. 판단력이 빗나가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좋지요. 말씀 많이 들으면 좋지요. 성경 많이 읽으면 좋지요.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판단력. 이것저것 다 있어도 판단력이 좋지 않고 판단력이 빗나가면 다 소용없어요. 신앙이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그러니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됩니다. 다 대부분 자기가 현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거든요. 자기의 판단이 다 옳다고 믿어요. 근데 지난 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맞았는가? 틀린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빗나간 거 얼마나 많았어요? 긴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닌 줄 알았는데 기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다 하고 그러면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판단이 빗나가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 판단이 과연 몇 퍼센트나 맞았는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빗나갈 때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과 같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다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백부장은 임명제가 아닙니다. 낙하산식 임명제가 아니라 선출제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내 우리들의 목숨을 사는 길로 인도해 줄 만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백부장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잘난 거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공부 많이 한 것도 필요 없어요. 싸움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백부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사는 길로 끌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지로 내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는 문제라 다른 거 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이 정확하고 좋은 사람 백부장으로 선출해 놔야 자기들이 전쟁터에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이 판단력이 좋다 보니까 백부장들은 조금만 어떤 기회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